여기서 이기면 예. 내일 또 옵니다. 그리고 아. 런던도 갑니다. 아무래도 역시 정규 시즌에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보여준 1황 T1이 조금 더 일반적인 예상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하지만 안녕하세요. 네, 젠지 서포터 딜라이트 요한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젠지 원딜러 김수환 페이지입니다. 좀 쉬다가 왕호 형이랑 수환이랑 이렇게 셋이서 여행 갔다 온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즌 중에 쌓였던 피로를 다 풀고 온 것 같습니다. 친구 추천으로 종 1대 롤을 시작해서 짧은 기간에 실력이 올라가서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집에서 반대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고 이대로 살면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려가지고 다시 이제 프로게이머에 도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솔로랭크 열심히 하다가 점수가 어느 정도 오르니까 스카우터님께서 친추를 보내서 그렇게 제의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엄청 신났었어요. 그때 연습생들은 다 4시, 5시까지는 기본적으로 했었어가지고 아마 편하게 늦게까지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나 멘탈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생활적인 부분도 제가 잘 적응할 수 있게 상권에서 미리 좀 연습하고 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집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있는 게 편하고 진짜 집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람마다 기회가 오는 건 다르다 생각해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같은 것도 저는 좋은 자리라 생각하고 뭐 3군에서 먼저 테스트를 보고 합격하면 거기서도 실력이 높아지면 2군, 1군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회가 어떻게 오는지는 다 다르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살리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는 일단 솔로랭크 점수가 무조건 최우선이라 생각해서 일단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졌으면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이런 데서 트레이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력이 있으시고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 도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롤 장학제도 있다고 들었고 이제 다른 게임 분야에도 발로란트나 오버워치 쪽에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발되면 전지 3군이랑 2군으로 우선고려가 되니까 그게 학생들한테 되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취미반, 집중반 나눠져 있다고 들었었는데 집중반 친구들이 이제 동기부여를 좀 얻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좀 실력 향상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프로 지망생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프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항상 포기하지는 말자라는 생각 가지고 그냥 끝까지 계속 하면 달려가다 보면 종착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젠지에서 앞으로의 제 가치를 더 키워나가고 싶어요. 젠지에서 뵙겠습니다.